네. 오늘 이 시간은요, 저희 닥터피쉬의 12년간의 음악 생활을 모두 접고 7개월간의 팔찌활동을 모두 접는 굿바이 콘서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닥터피쉬 마니아 여러분들만 모셔놓고 지금 공연 진행 중입니다. 다들 눈에 익은 분들인데요. 저쪽에 계신 분은 우리 보성 바나나 축제 때 오셨던 분. 네, 반갑네요. 그리고 을왕리 모세의 기적 콘서트 때 오셨던 분도 보이고요.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게 있다면 저희가 남해 무인도에서 있었던 닥터피쉬 여름 캠프에서 안타깝게도 한 분이 행방불명되고 말았죠. 하지만 어디에선가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닥터피쉬 음악을 듣고 있을 거라고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그분을 기리면서 일동 묵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세윤이야! 세윤이야! 돌아왔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살아있습니다. 아니 뭐 먹고 어떻게 살았어요? 피자 시켜 먹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유람선 타고요. 근데 세윤이요, 네네, 오늘 진짜 굿바이 콘서트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도 어떡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닥터피쉬 음악은 영원할 거예요. 아니, 난 뭐 먹고 살라고. 새 코너도 없는데. 제가 먹여 살릴게요. 너나 잘해. 저희 닥터피쉬의 마지막 굿바이 콘서트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청 터지게 한번 외쳐 봅시다. 우리 can go! 닥터피쉬! 우리 can go! 닥터피쉬! 우리 엄마 이름! 여운자! 내가 좋아하는 반찬! 오이 소맥이! 내가 자주 가는 술집! 전봇대 곱창! 내 고등학교 때 별명! 진짜! 우리 닥터피쉬 노래 다 기억나죠? 예. 난 항상 여기 있는데 뭘 그리 서두르나 이 사람아. 예. 나 혼자 두고 가지만 계산은 하고 가, 이 사람아.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만 아직은 방귀 꼈어, 이 사람아. 내가 짠건데. 너와 키스한 순간 나는 알았어. 너는 맨손을 핀다는 거, 이 사람아. 네가 깎아주는 사과는 이상하게도 담배 맛이다, 이 사람아. 네가 떠난 빈자리에 지갑이 떨어졌네. 잘 쓸게, 이 사람아. 네. 오늘 정말 수많은 히트곡들을 많이 남겼지만 오늘 저희가 부를 노래가 마지막 노래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부르게 될 이 노래는요, 저희가 떠나게 되는 이유를 담아서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아이디어 다 떨어졌어, 이 사람아. 이 노래 불러드리면서 그동안 행복했던 시간들 우리 추억으로 남기시다. 노래 준비됐죠? 이제는 이 코너 내려야만 할 시간. 물이 다 빠졌어요. 이제는 이 코너 내려야만 할 시간. 양상국만 떴으니까. 처음엔 우리가 가수인 줄만 알았지. 뮤직뱅크 못 나가더라. 세윤이 형 영원히 함께하자 했었지. 혼자서 새 코너 짰어요. 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테크노로 다시 만나요. 네, 마스터. 그래. 아, 이게 몸이 이렇게 뻐근하냐 이거? 어? 야, 어깨 좀 주물러라. 네. 아, 너 뭐 하냐 지금? 내 어깨 주무르지 않습니까? 내 어깨 주무르라고. 내 어깨지 않습니까? 마스터 어깨 좀 주물러. 아.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 춘배 손이 아주 시원하구나. 얼음입니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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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배야. 요즘 많이 피곤하지? 그래서 새벽까지 일하다가 겨우 잠들어서 그 코 고는 소리 듣고 있으면 귀샤 되길 날려주고 싶어. 그래, 너 뭐 아까부터 나한테 할 얘기 있다는 게 뭐야? 저 사실 일 그만두겠습니다. 뭐? 월급도 너무 적고 일도 많고 힘듭니다. 너 그게 진심이야? 어? 아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기억 안 나? 너 10년 전에 그 저수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겨우 살아났을 때 가장 아쉬워했던 사람이 바로 나야. 조금만 더 고생해라. 내가 월급 올려줄 테니까. 여기에 산 이 땅값이 빨리 자라야 우리 춘배 월급을 올려줄 텐데 이거 빌딩을 짓지 말고 호텔을 지을 걸 그랬어. 왜 그래? 실망했냐? 자, 그럼 우선 내가 가장 아끼던 목걸이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 아, 저 괜찮습니다. 괜찮아. 월급 올려줄 때까지만 가지고 있어. 안 들어가네. 이 목걸이가 빨리 자라야. 이게 춘배 목에 들어갈 텐데 이게 맞어. 머리까지 같이 자랍니다. 이 목걸이만 빨리 자라야 우리 춘배 목에 걸 수 있을 텐데 이거 춘배야. 밥 먹지. 아버지. 아. 근데 엄마는 어디 가십니까? 말도 꺼내지 마라. 마. 이 여자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해져 갈수록. 아, 왜? 아, 어제는 뭐 내한테 뭐 유리구두 사달라 하질 않단 말이야. 어? 지가 무슨 신데렐라야? 밥 먹지.
맞다. 엄마. 와. 근데 어저께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줌마 봤는데 그 뭐 얼굴이 막 딴 사람이 돼버렸대. 아이고. 에이만. 그게 다 그 성형 수술해서 안 그렇나. 아이고. 우째 그래 그래 눈을 헷가닥 뒤집어 나와갖고 눈알이 툭 튀어나올 것 같고 코는 요리 세워갖고 콧구멍 쫙 찢어갖고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 그러고 뭐 볼에는 뭐 보톡스인가 뭔가 그 맞아갖고 볼 따구가 빵빵해갖고 말할 때마다 붕어새끼 마냥 뽀끔뽀끔 걸려. 에이 그만 생긴 대로 놀지. 그 너 엄마 말이 맞다. 사람이 자고로 그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얼굴 그대로 살아야지 말이야. 어? 그 뭐 칼을 대고 어이 뭐 보톡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다 참말로. 아니 그지야? 니는 좀 해라. 아니 뭐 내는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나? 그 돈이 얼만데? 그 옆집 아줌마 얼마 줬다 카던데? 그 다 합해갖고 막 350 줬다 카데야. 니도 하고 싶나? 아 아무야. 그러면 그 니도 내일 당장 해라. 하야! 엄마 하야 진짜 믿고. 아니, 아니 그러면 아니 내 혼자 해갖고 미안해서 웃잖아. 내도 뭐 사실 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한데. 아니 하이소. 진짜로? 아이고 막 하고 싶으면 해야지 막. 아니 근데 뭔데 얘? 이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불이 썼나? 안 먹지. 아이 맛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맛이. 에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지도 1년 휴가 보내주이소. 뭐? 아니 그 TV 보니까 내 그 김혜자 아줌마도 막 그 뭐고 그 휴가 가고 그러디야. 그 KBS 드라마 그 뭐고 그 그래 엄마가 털났다. 불났다겠지. 아니 막 어쨌든 간에 야 지난 20년간 당신 아내 뭐라고 동미 엄마로 살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안 믿고 마치도 이제는 동민이 그 도시락 싸는 거에 해방되고 싶습니다. 지 급식 하는데 얘. 그러고 매일매일 그 먼지 안 나게 쓸고 닦고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알기는 안 믿고. 어쨌든 하네 얘 마 지도 더 늙기 전에 단 1년만이라도 인간 신봉선으로 살고 싶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뭔 소리고. 안 된다. 내가 엄마 없이 하루도 못 산다. 마 동민아 엄마가 말은 1년이라 했지만은 내 마음 바뀌면 언제든 들어올게. 마 그러고 니한테는 엄마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하구만. 엄마! 아버지 뭐합니까? 안 말리고! 냅둬라. 너 엄마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보네. 아야, 동민아! 아야, 내가 네 생각에 내가 차마 발이 안 떨어진다. 문 좀 열어봐라. 아 엄마 금방 그럴 것 같고 진짜. 이상하네. 아니 막 그 단서 어디 갔나?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얘.
근데 진짜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근데 엄마 네가 자유를 알아? 이 순간을 20년 동안 기다려왔어. 가만히 있어, 등에! 니 지금 뭐하는 기고, 어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말지! 또또또 함추 터질라고 마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신 적이 없는 면역의 달인 세균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신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16년 됐어요. 16년 됐어요. 나가. 감기 조심하세요. 야, 넌 감기 안 거. 저는 뭐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은 아유. 지금부터 국제선 최고 예술인들의 무대 대표동 예술극단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음악을 맡아주실 북조선 최고의 기타 영웅 이태선 동무입니다. 이번 공연은 북조선 사투리 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방송 희극배우 박성호 동무입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북조선 사투리는 건장한 남성 동무가 사랑하는 여성 동무에게 청혼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래고조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함경도요? 이보 돈은 좀 많았습니다. 내래고조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평안도요? 씻고 오라오. 다음 문장은 실수를 연발하는 동물을 꾸짖는 표현입니다. 고조 당신은 개념이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함경도요? 이보 군대 안 갔다 왔지 에이요. 고조 당신은 개념이 없습니다. 평안도요? 무드라오. 당신은 정말 개념이 없습니다. 깊이 무드라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총알 장전하라! 안 갔습니다. 고조아 새끼들 소원 하나 말해보라. 고조 남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총알 장전하라! 총알 장전하라! 고고인민속으로의 박지선 동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유미 동무입니다. 근데 박지선 동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전투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고소, 이 정도 얼굴이면 남한 군대 2개소 되는 초전 박사랍니다. 아니 그런데 이 옆자리는 강유미 동무 자리 아닙니까? 강유미 동무는 어디로 갔습니까?
강념의 동무는 거저 군대로 착출됐습니다. 어, 가수라! 오늘의 이야기! 꿈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 꿈과 희망 속으로 가라오! 가라오! 안영미 동무, 동무는 꿈에 뭡니까? 제 꿈은 거죠. 이 무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라면 부자가 되는 것이... 멈춰! 조 자본주의의 승냥이 같은 애미나이 당장 끌어내라! 이건 꿈일 거야! 이건 생지야! 이건 생지야! 어이 동무, 동무도 한마디 해봐라. 저는 대장 동무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대장 동무와 영원히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 에미나이는 아오지 단광으로 보내라. 아오지 명안이 깼습니다. 다음은 북조선 흑색 선전의 일인자 왕비우 동무입니다. 이보라, 대장 동무께 인사부터 드리라. 니기 무드라우 다무드 끄면 다무드 끄면 벌써 1년이라니 이 반지를 와인잔에 숨겨서 발견하게 하면 엄청 감동받겠지. 짠. 아, 너무 신난다. 경아씨. 어머, 대국씨. 경아씨. 대국씨, 이 장미꽃 하나만 팔아줘요. 네. 아, 요새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경아씨. 아, 왜요? 난 우리 1주년 선물인 줄 알았잖아요. 1주년 선물 맞아요. 아, 정말요? 네. 역시 태복 씨는. 태복 씨, 네. 자, 우리 1주년 기념 와인 짠해요. 짠, 짠, 짠. 원샷. 아, 에이. 태복 씨, 네? 뭐 와인잔에 뭐 없었어요? 뭐 없었는데요? 어? 아닌데? 뭐 있었을 텐데? 아, 잠깐만, 아, 정말 뭐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있었어. 자, 자, 야, 여기 있다. 반띵이야, 반띵. 무슨 반띵? 내가 발견했잖아요. 반띵이. 아, 뭐예요? 아, 대박씨. 네? 이거 내가 준비한 거예요. 네? 우리 1주년 기념으로 이벤트 한 건데. 대복신 여자친구한테 반지는 못 끼워줄 망정.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어? 그리고 저 이깟 반지 끼고 싶지도 않아요. 이깟 반지는... 아, 왜 안 끼고 싶은데요? 왜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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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왜 안 끼고 싶냐고요? 내가 정말 끼고 싶은 건 너와 팔짱 끼고, 너와 깍지 끼고, 네가 이렇게 슬퍼할 때 웃기고 싶어. 어? 경아씨, 근데 저 하나 더 끼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요? 방금 끼고 싶어요. 아, 뭐예요, 태복씨?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태복씨는 우리 1년 뭐 기념 이벤트 같은 거 없어요? 당연히 있죠. 아, 정말요? 경아씨, 평생 잊지 못할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아, 신난다. 눈 감아봐요. 아, 역시 우리 태복씨라니까. 경아씨, 눈 떠봐요. 와, 비누 방울이잖아. 너무 예쁘다. 예쁘죠? 네. 끝. 아, 뭐예요? 이게 무슨 이벤트예요? 아, 이벤트죠. 이 비누 방울에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요. 아이, 뭐
무슨 비누방울에 약속을 해요. 이거 금방 터져버리는 거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왜 사라져요? 우리 사랑처럼 영원히 있을 거예요. 있긴 어딨다는 거예요? 어딨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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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툭툭 터져버리잖아요. 여기 있잖아. 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너와 나의 비누방울. 경아씨, 응? 또 하나 있어요. 어머, 정말요? 잠깐만요. 어머, 우리 태복씨 오늘 웬일을 해? 신난다. 짜잔! 어머, 이게 뭐예요? 펜던트. 이거 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경아씨, 이거 우리 둘로 나눠서 서로 가지고 있다가 혹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때 그때 맞춰봐요. 어머, 어쩜 이런 생각을. 아니, 몰라줬길래 이렇게 커요. 어서 달아봐요. 어머, 아, 내 목걸이. 근데 내 팔찌, 집에 있는 황금 열쇠랑 복돼지. 아, 태복 씨도 참. 알았어요. 어서 반으로 나눠줘요. 에, 자, 내 거. 뭐예요? 뭐가 이렇게 쪼매네요? 경아 씨, 아, 크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맞추기만 하면 되지. 아,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슨 반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매서 어떻게 태복 씨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아, 그럼 내 것도 가세요. 어머, 웬일이야? 저 이런 거 없어도 경아 씨 찾을 수 있어요. 응? 내가 앞을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경아 널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찾냐고요? 어떻게 찾냐고요? 어떻게 찾냐고요? 그래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요! 내 심장이 널 찾아. 곁에 있으면 뛰거든! 나 이따가 이따가 필요 없어!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뭔가 소비자를 생각하는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소비자들의 고발은 이어졌는데요. 자, 오늘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음료수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비타민 500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 분명히 500이라고 적혀있지만 시중에선 이 한 병에 7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민들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 제품이 500이라고 적혀있는데 7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죠?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그거는요, 500원이라는 네. 뜻이 아니고 네. 비타민이 그 한 병에 500mg 뭐 이렇게 정도가 아, 들어있다. 비타민 500ml 정도 그렇죠. 들어있다. 그럼 예. 이것도 500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거는 이건 뭐 안에다 물만 채워놨나 그럼? 아니요. 똑같은 그건... 양인데 물만 넣었다 이건가요? 아, 아닙니다. 그건 됐습니다. 아닙니다. 자, 문제점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 검은콩 우유라는 이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뒷면의 함유량을 보면 우유는 90%가 들어있고요, 검은콩이 3%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검은콩 우유일까요? 이름 바꿔야 되지 않나요? 뭐 우유 어떻게... 검은콩? 우유 검은콩이요? 아니요! 우유! 우유! 검은콩. 예? 아니, 그... 자, 다른 문제점이 더 발견됐다고 안혜미 박사님이 준비를 해오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캡슐이 들어있는 요구르트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살아서 장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이 캡슐이 과연 살아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슐이 정말 살아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지금 살아계십니까, 지금? 저 실례지만 설마... 사망시가 18시 27분입니다. 뭐요? 사망시각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니, 그... 무슨, 진짜...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 뭐 원래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부터 돌아가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 돌아가신 분이 노래도 불러, 이거 어떻게 무슨... 된 거야? 랄라라랄라, 뭡니까? 아니, 아니요, 노래가 아, 됐습니다. 자, 시종치 들어가겠습니다. 적으세요. 예, 예, 예. 적으세요. 예. 자, 우유. 우유. 검은콩. 우유. 검... 아니요, 아니요! 사람이 좀 장난친 것도 아니고... 검은콩. 아니, 그... 우유, 그... 자, 이로써 소비자도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이...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비자 고발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이 찜질방에도 역시 부도덕한 상술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찜질방에서 이런 문구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음주 후 입장 불가. 하지만 저희 팀의 끄드는 추적 결과 대부분의 찜질방에서 맥주캔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시켜놓고 캔을 마신 뒤 내쫓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됐습니다. 하나만 걸려요. 예? 아니요, 예. 봤으니 다른 문제점도 발견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찜질방 가시면 요즘에 이런 문구 많이 보실 겁니다. 애정 표현은 눈으로만 해주세요. 이 문구 때문에 한 어머니는 배가 고파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못하고 그저 안타깝게 바라만 보는 충격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뿐만이 아닙니다. 자, 찜질방 목욕탕 안에 있는 이벤트 탕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2시간에 걸쳐 기다려봤지만 아무런 이벤트조차 아니 벌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 예. 자, 그리고 도대체 찜질방은 정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영화관에 PC방에 뭐 네일아트방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럴 바에 백화점에다 그냥 목욕탕 하나 차려놓고 찜질방이라 불러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 됐습니다. 예. 자, 시종 씨 들어가십니다. 적으세요. 네, 예, 예, 예. 적으세요. 찜질방. 예, 찜질방. 적으세요. 숙박 겸, PC방 겸, PC방 영화관 겸, 네일아트 겸, 사우나 겸, 식당 겸, 헬스장 겸, 오락실 겸, 만화방 겸, 놀이방 겸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화개장터요? 자, 이로써 소비자도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는 이상하게 꼬였네. 하지만 저희의 추적 결과 정확하게 2mm 간격으로 나선형으로 꼬여져 있는 이 꽈배기 바에 대해서 집중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청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독설을 내뿜는 개그 콘서트의 독한 놈들이다. 우리가 얼마나 독한 놈들인지 소개하지. 나는 음식점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남의 신발 중에 제일 이쁜 거 신고 나오는 놈이야. 독해. 난 지금 사춘기야. 독해. 나는 앙드레김 선생님한테 옷 좀 갈아입으라고 한 놈이야. 독해. 난 본격적으로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다 깨놓을 거야. 니들 내 얘기 듣는 순간부터 애들 아니야, 그냥 아저씨야. 너희 사춘기 없이 바로 갱년기 온다. 통통한 어린아이들 잘 들어. 너희들 엄마한테 살 빼고 싶다고 징징대면 엄마가 이런 말씀하실 거야. 살을 왜 빼? 그 살이 다 키로 가는 거야. 이수근도 어렸을 때 뚱뚱했다. 오케이. 근데 지금 160이야. 오케이. 20살까지 그 말 믿고 기다리다 안 돼서 다이어트 한 거야. 어? 오케이. 우와. 나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여자들 환상 다 깰 거야. 특히 저 뒤에 있는 여고생들, TV를 보고 있는 여고생들 잘 들어라. 너희들 길거리 사주팔자 보는 곳에서 손금 보면 점쟁이가 이런 얘기하지. 아, 다 좋은데 남자 복이 없네. 그거 손금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네 얼굴 보고 얘기한 거야. 오케이. 손금 볼 줄 모르는 사람도 네 얼굴만 봐도 남자 복 없는 거 다 안다. 오케이. 그리고 점쟁이한테 결혼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마. 점쟁이 당황한다. 오케이. 그리고 어정쩡하게 생긴 여자들, 너희들끼리 카페나 커피숍 같은 곳에서 유리 창가 쪽에 앉아서 쿠션으로 배 가리고 앉지. 니들이 가려야 할 것은 얼굴이야. 그렇게. 왜 배를 창피해? 얼굴을 창피해야지. 그리고 짧은 치마 입고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 가방으로 가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너희들 뭐 리어카 끄냐?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고 니들이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살짝 뒤를 돌아봤어. 그때 뒤따라오던 남자고 눈이 마주쳤을 때 인상 쓰지 마라. 죽는다 진짜. 그렇게. 나는 우리 코너 회의할 때 뭐라 그랬던 선배님한테 이야기할 거야. 이거 진짜야. 선배님, 우리 코너 회의할 때 와서 이런 얘기 하셨죠? 야, 아이디어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안 웃기잖아. 아이 자식, 내가 짜주는 거 잘 봐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웃기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해봐, 알았지? 예. 선배님이 주셨던 아이디어 이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곽한구한테 잘생겼다고 한 놈이야. 이게 뭐야? 아, 오소오슬하는 거야? 우리 코너 망칠 셈이야?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진짜 말하고 싶은데 말은 안 하는데, 선배님 이런 아이디어 줄 시간에 선배님 연기 연습이나 더 하세요. 밥 먹자. 그리고 어제 개콘 회의실에서 선배가 후배 혼냈던 얘기 하나 해줄게. 신봉선이 박지선 혼내고 있었어. 얼굴로 웃기지 말라고! 아니 그럼 박지선은 뭘로 웃겨? 신봉선 그리고 박지선 해피투게 나갔을 때 한 번도 안 웃어주더라. 왜? 네 자리 뺏길까봐 겁나나 보지? 정훈 웃지마. 어? 오지현 선배 개콘 나갔을 때 형이 제일 좋아했잖아. 야, 솔직히 얘기해서 난 못생긴 캐릭터가 아니잖아. 그래, 형은 솔직히 못생긴 캐릭터는 아니지. 잘 안 해. 도둑놈 캐릭터지. 그렇지. 야, 그래. 맞지? 우리 이렇게 독한 놈들이야. 다음 주엔 좀 더 독한 개그로 찾아올 거야. 다음 주에 또 보자. 어제 회식 몇 시에 끝났어? 어제 새벽 3시에요. 아, 술 너무 많이 마셨어? 아, 나 목이 잠겨가지고 뉴스 해야 되는데. 난 술 많이 마셔가지고 아,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아. 자, 아. 자, 슛 들어갑니다. 3, 2,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뜬금 뉴스의 김준호입니다. 정명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당국 괜찮아?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12년부터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인문계 영역에서도 미적분 문제가 출시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정도로 수학 실력이 떨어져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일제히 다음은 국제 소식입니다. 필리핀 한인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안상택 특파원 모시겠습니다. 네, 필리핀 마닐라 한인 아파트 화재 현장에 나와 있는 특파원 안상태입니다. 예, 그쪽 상황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화재가 난 이 아파트는 신고를 받고 찾아온 소방관들의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5층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현재 10층까지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상태 특파원 난 11층 살고 있고 어제 이사 왔을 뿐이고 가구 다 새 거고 나좀 즐기고. 저희 안상태 특파원, 현재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주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와 현재 그쪽 주민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구조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인승 구조 헬기가 저희를 구하러 올 텐데. 저 안상태 특파원, 난 11번째로 줄 섰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새치기 당했을 뿐이고 발바닥은 점점 뜨거워오고 엄마 보고 싶을 뿐이고 엄마! 나 엄마뿐이고 엄마! 예, 아, 안상태 특파원이 네. 좀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뜬금 뉴스의 한석봉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뭐 김비서. 예. 아니 뭐가 이렇게 심각해? 아, 다름이 아니라 실장님, 요즘 제가 인기가 높아지다 못해 이 스토커들이 따라다닙니다 요즘에. 아니 무슨 일인데 스토커들이. 그래? 아니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냥 막 느닷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질 않나. 경품이 당첨됐다 그러질 않나. 아 심지어 어제는 밤이 외롭다고 나를 꼬셔요. 야. 자기 한가하다고. 야. 한마디면 넘어갈 뻔했어. 너 완전 스타다. 아 나. 야 그렇다면 너는 놀이동산에 가지 마. 왜요?
내가 지난 주말에 여자친구랑 놀이동산에 갔거든. 예. 88차를 타러 이렇게 쪽으로 쭉 가고 있었어. 예. 근데 그쪽에서 나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아 소리 질러 나 왔다고. 그 와중에 어 근데 내가 귀찮아가지고 바이킹 타러 갔어. 근데 거기서도 아 막 크게 떨어지는 와중에 아우 난 놀이동산 못 갈 것 같아. 니들 그런 거 알아보는 거는 그냥 알아본다고 하지 마. 그냥 어 그냥 무명이라 그래라. 무명 나 정도는 돼야지 스타적인 인지도다 하는 거야. 지난 추석 때 내 고향 강원도를 가기 위해 나는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강원도에 도착했는데 나를 알아보고 강원도지사가 환영합니다 여기서부터 강원도입니다 딱 써놨어요. 그래서 어? 좀 딱 더 들어가니까 원주시에서 원주시장이 반갑습니다 원주시장입니다 써놨다 이거야. 근데 한 가지 좀 불쾌한 거는 강원도 원주시장 이름이 김기열이야. 아 그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정말이야. 또 냄새 맡고 있어. 야, 뭐 이렇게 시끄러워 이 자식들. 아니 그래서 저 자식들이 뭐 지들 알아본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고만고만한 것들이. 아이고 참. 어이, 황 회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혹시라도 경품 당첨되고 싶거나 밤에 외로우면 나한테 전화만 해. 조용히 습관 되자. 인생 자체를 수신 거부해놓기 전에 아, 그나저나 저를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 이번에 내가 저 음반업계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네가 좀 도와줘야겠는데. 뭘 도와달라고요? 아니, 그냥 뭐 도와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뭘 도와달라고요? 아니 도와달라고. 아니 뭘 도와달라고. 아니 CD 좀 줘줘. 뭘 둘이 표절을 할 거 아니야. 싫습니다. CD가 굽고 싶거든 후라이팬에 직접 구우시죠. 미쳤구만. TV로 많이... 보면 웃겨. 많이 컸어. 군인이 한 방에 때려잡을 줄도 알고. 말로 해서 귀에 잘 안 들어오지? 어? 이봐 너 저번에 신상품 내놓은 거 그거 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 들어갔지? 그거 누가 그랬을까? 그거 어떤 PD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이번에 회장님 네 회사 신입사원들 전부 학력 위주 했죠? 그거 누가 그랬을까? 그거 누가 그래도 된다고 시켰을까 그거? 너 저번에 산에 올라갈 때 갑자기 큰 거 마려워서 인적 드문 곳에 볼일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등산객 내려왔지? 누가 그랬을까? 누가 갑자기 거기가 등산로 만들어놨을까 거기를? 갑자기 그거 누가 그랬을까? 어? 회장님 저번에 배 아팠을 때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몰래 공중 화장실에서 큰 거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황현이 똥 싼다! 아, 황현이 여기서 똥 싼다! 야, 짜증나! 두 번째 강원 똥 싼다! 야, 야 사진 찍어서 위에서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인터넷에서 누가? 야, 아유! 누가? 야, 너 자꾸 진짜 이럴 거야? 그래, 야, 그럼 그만, 야. 근데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 그만하자 우리. 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왜 그래? 아, 그래, 맞는 말씀이죠. 그래, 내가 미안. 아니, 생각해보니까 참 되게 쿨하시네. 아, 마인드가 정말 젊은 마인드예요, 내가 진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 항상 젊어. 안 봤잖아요 회장님 요즘 나오는 뭐 젊은 가수들 뭐 멤버 이름 뭐 다 알잖아요. 아, 다 알지. FT 아일랜드, 샤이니, 슈퍼주니어 다 좋아하잖아. 그치. 저번에 나랑 그 술 먹으면서 술집에서 그 아유. 빅뱅 노래가 쫙 나오니까 그치. 그때 나한테 했던 얘기 기억나요? 뭐라고 그랬지? 저것들은 싫다고. 아! 빅뱅 저것들은 너무 싫대. 왜 나오는지 모르겠대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술 먹고 한 얘기는 괜찮아요. 아유. 근데 아니 딴 얘기 안 했어. 다른 멤버들은 좀 괜찮은데 탑이 그렇게 싫대. 탑이 왜 싫어하는 거야 탑을? 네. 황현희 씨, 민영 씨, 뒷자리가 RECT 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고. 왜 싫어? 아니. 탑이 왜 싫어요? 아 왜 그래 너? 아 웃자고 되게 웃자고. 아 웃자고. 아 웃자고 안 얘기해 웃자고. 웃자고 웃자고. 아이 깜짝 놀랐네. 한 번만 더 웃어야지. 왜? 야 웃어야지 너 가만 있어. 웃자고. 야, 웃자고. 웃자고. 야 그래 웃자고. 아, 웃자고. 야 기어리가 사실 뼈대 있는 집안인 거 아니야? 집안 얘기라고. 그래.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야. 너 대단하시나 아버지 왜? 아버지가 교수님이신가 그래. 야 대단하시더라. 나 이번에 아, 아버지 쓴 책 봤어. 아 어떤 책이요? 일본 교과서. 아니, 어 잘 쓰셨더라. 아,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닫기시마라고 하지. 아 이거 닫기시마라 그래. 아, 써놨잖아. 아 우리 아빠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 안 그랬어요. 야 이게 누구 폰이야? 아 네 폰. 그래 네 폰이야. 아 이게 아니야 이게. 네 폰. 아니 네 폰. 아니 이거로 산 거야. 나 일본에 산 거야. 야 안
안녕하십니까. 해피 투나잇의 박동광입니다. 여러분, 요즘 공연 문화 즐기기에 참 좋은 날씨 아닙니까? 이번 주말 온 가족이 마술 공연 보러 가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해피 투나잇에서 오신 분은요, 세계 최고의 마술가, 국내 최고의 마술사, 최고의 일루전니스트 박영진 씨를 모셔왔습니다. 박영진 씨입니다. 예! 우! 우! 야! 와, 반갑습니다. 뭐한다? 뭐한다? 우와, 야! 야,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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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다 했어? 다 했어. 아, 뭐 하러 시계 달랬어 그러면? 뭐 하러 시계를 줬어 나한테? 아, 시계 달라면서요 아까. 내가 언제? 아, 달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몇 시냐고 몇 시냐고. 몇 시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배고파서. 어? 그럼 이건 뭐 술잔 달라는 얘기야? 술 한잔 하자는 얘기 아니야? 아. 이렇게 예상이 빗나가는 게 바로 마술이야 마술. 아,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빗나가는 게 마술이다. 아, 박영진 씨요. 아, 역시 마술사답습니다.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박영진 씨.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국내에서도 뭔가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르이웃돕기 자선 공연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입장료가 굉장히 저렴해. 들어올 때 천 원만 내면 돼. 아우, 그렇죠. 단, 나갈 때 5만 원씩 내야 돼. 아니, 들어갈 땐 천 원이라면서 또 나갈 때 5만 원이에요. 왜 달라요, 또? 무슨 소리야. 그럼 택시는? 처음 탈 때는 1900원인데 왜 내릴 때 5400원 내라 그래? 어? 왜 달라? 처음이랑 똑같아야지 그럼. 다르잖아 처음이랑. 어? 안 그래? 이 정신이 없네 애가 지금. 몰라 지금 애가. 어? 마술사시니까 마술로 이렇게 뭔가 보여주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술 하나 보여주시죠. 예. 자, 뭔가. 그럼 내가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마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마술 하나 보여줄게. 내가 이번 대회에서 상을 받은 마술인데 예. 처음 공개하는 거야. 어떤 마술입니까? 여길 봐, 여길 봐. 내가 여기 한 천여 명 모여 있는데 이 관객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은 걸 주머니 속에 넣을 거야. 아직 확인하지 마, 아직 확인하지 마. 자, 아직 확인하지 말고. 자, 날 집중해, 날 집중해. 됐다, 됐어. 자, 주머니 확인해 봐. 지금 주머니 속에 손 있지? 그거 꺼내. 손 있지? 손 있잖아, 다. 다 손 있잖아 주머니 속에. 안 그래? 이게 무슨 마술이야? 이걸 손 속에 그래? 발론 사람 있어? 발론 사람 없잖아. 손이잖아 손. 그래 손가락. 아니 뭐 이걸 상관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그럼 예지 마술, 너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예지 마술을 내가 보여줄게. 아니 뭐 확실한 거를 나 좀 도와줘야 돼. 이상한데. 자 여기다가 숫자 하나 써. 맞출 테니까 써 빨리. 3 7. 왜 7을 썼어? 3을 썼어야지. 내가 숫자 맞춘다면서요. 내가 맞출 수 있는 숫자를 썼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당신. 아, 왜 이래. 아니, 내가 쓴 걸 맞춰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쓴 걸. 쓴 걸 맞추라고? 네. 아, 알았어, 알았어. 쓴 거 맞출 수 있지. 다시 써봐, 다시 써봐. 쓴 거 맞춘 걸. 썼지? 어? 네. 맞췄어. 뭘 썼는데? 쓴 거 맞췄잖아. 뭐? 썼어, 안 썼어? 쓰긴 썼지! 그래 썼잖아 그래 쓴 거 맞췄잖아! 뭐? 안 썼으면 내가 틀렸는데 썼잖아! 썼으니까 내가 맞춘 거 아니야? 그게... 왜 이래 이거? 이게 아니라! 뭐? 내가 뭘 썼는지 그거를 안 보고 맞출 거 아니야? 아 그럼 뭘 썼는데? 3! 3! 맞췄지? 안 보고 맞췄어! 안 보고 맞췄어! 나 듣고 맞췄어! 뭐야? 왜 이래? 당신 나 이거 왜 최고의 마술사한테 왜 이래 이거? 내가 그러면 여기서 아무도 못하는 마술 내가 비법을 공개할게. 진짜 이건 아무도 못하는 마술이야. 일어나 봐. 자! 이 100원짜리 동전이 사람 몸속을 통과해서 입으로 나오는 맛을. 이거 정말 아무도 못해. 못하네! 그래 아무도 못하는 맛이라고 그랬잖아. 아무도 못해 이거. 이 대문 이상한 거야 대문 이상해. 내가 아무도 못하는 맛을 보인다고 했잖아. 아파 아파!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맛을 볼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맛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맛을. 자! 못생겨져라! 못생겨졌다! 그래 아무나 할 수 있어.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촬영만 해오신 촬영의 달인 이번 김병만 선생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16년 동안 촬영만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 16년 됐죠. 예, 그렇게 쭉 이렇게 촬영만 해오신 계기가 있습니까? 아, 네, 고등학교 때 그 아침 조회를 하는데 네. 교장 선생님이 나보고 전체 차렷! 예. 네, 그러는 말 그때부터 차렷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차렷했다고요? 네. 아,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남한테 웃음 주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촬영 몇 가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인 거 뭐 이런 게 있죠. 몇 가지?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이게 부드러운 신문도 신문이요? 네 순발력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이걸 자르신다고요? 네 그냥 잘리죠 뭐 휘둘르면 다 잘려요. 아니 신문을요? 네, 네 한번 휘둘러 학교도 잘릴 뻔했는데 아니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오! 그냥 잘려 네. 박수 치고 그러지 마. 자랑하지 마. 잘 겸손해야 돼 사람. 네. 또 어떤 체력 있습니까? 네, 그리고 네네. 뭐 이런 강목 제가 오랜 동안 이게 수련을 해가지고 네네. 몸이 아주 단단합니다. 웬만한 강목 휘둘러도 예. 네, 강목으로 맞아도 뭐 강목이 부러지지. 이건 뭐 금과 놓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아, 절대 뭐 네. 고통도 모르니까. 아 이거를 네. 야 네. 이거를 견디신다고요? 아야! 어? 선생님 이게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 추워? 예? 안 추워요? 굉장히 춥냐고요? 굉장히 추워. 아니 지금 네? 여름인데 뭐가 춥습니까 지금? 아 에어컨 틀어놨나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무슨 촬영이겠습니까? 굉장히 춥네. 네. 네 뭐 요런 거. 뭐 아무리 두꺼운 책도 뭐 소나기로 그냥 다 손에 잡히면 막 다 찢어져요. 아 손에 힘으로 이렇게 찢으신다고요? 네. 네. 웬만한 굉장히 네. 웬만한 사람은 안 될 텐데 이게. 이거 안 본 건가? 예? 안 본 거야 이거?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네. 야, 내가 책 좋아하는지 그렇게 알면서 어? 안 본 걸 갖고 오면 어떻게 해? 본 거 갖고 와야지. 본 거. 너 야, 생각이 없냐 너는? 어? 아 이놈 굉장히 난처하게 만든 사람. 이것도 안 본 거고. 아 미치겠나 이거. 환장하겠네. 응? 아 그거 본 거다. 본 거. 보다 말았나 이거? 예? 보다 말았네. 한 번씩. 보다 말았다고요? 아 보다 말았네. 상옥을 가장 이해하고 아껴주던 어머니 여기서 내가 여기서부터 안 봤어. 예, 보다 말았네. 야 본 거 달라니까 너 왜 그래? 너 환장하겠네 이 때문에. 본 거 좀 주세요. 본 거 좀. 본 거 줘. 아 그 본 거다 본 거야. 봤어 이거 세 번 봤어. 아씨. 자랑하지 마.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촬영들은 많이 본 촬영이고 약간 고난이 이런 촬영 없습니까? 아 그럼 뭐 이런 네. 철근 같은 경우 예. 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 목에다 대고 바로 휘어요. 아 그 서로 목에다 대고 휘신다고요? 네, 이런 건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이거 진짜 철근인데? 에이, 쇠, 쇠. 예 쇠. 야 이걸 어떻게 휘신지 이거 야 대단하십니다. 에잇! 참아 아파. 입 벌리지 마, 입 벌리지 마. 입 벌리지 마, 입 벌리지 마. 입 벌리지 마. 참아. 오차 금방 끝난다,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이따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참아. 참아. 아, 됐어. 됐어. 예? 됐어. 됐다고요? 아, 됐어. 아, 뭐가 됩니까? 아, 멀쩡한데 뭐가 됩니까, 지금? 뭐가 멀쩡해. 아까는 반대됐는데 지금 예. 이렇게 휘어졌잖아. 예? 이렇게 휘어졌잖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핀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 뭘 말하면서 쉬어요. 내가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네. 그러면은 그 선생님께서 하시 그 체력 중에서 가장 고난이 힘든 거 뭡니까? 그 제가 쇠를 먹죠. 네? 쇠를 먹어. 쇠를 먹는다고요? 예. 그 많이씩은 못 먹고 예. 소식하는데 예. 하루에 한 요만큼씩 먹어. 소식 쇠를 하죠. 드신다고요? 예, 많이 먹으면 체 이거. 이거 입으로 이게 네. 깨물어서 드신다고요? 이거 먹는다고. 야 어떻게 쇠를 먹지? 아야! 아예! 야, 너 격파하게? 아유!
사람들을 보면 남과 다른 특별한 좌우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좌우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거저마 거저마 유행되고 있는데 이슈되고 있는데 따라하고 있는데 생각 없다 생각 없어. 어? 저 같은 경우는 가을인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좌우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와, 대대로? 아, 몇 대부터? 있는 데부터. 야, 예사 그런 게 어딨어? 있는 데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말 넘기면 이제 좌우명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가려면 참고 견디라면 크게 될 것이다. 야, 그렇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읽는 거야 근데?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좌우명 한 가지 준비해 오라 그랬죠. 네. 자, 오늘 국문과 교수 우리 박 교수님 계시니까 학생들이 발표하면 한 평가 좀 해주세요. 아, 네. 그래, 국문과 교수니까 좋아, 좋아. 누구 될까? 네, 저는 아는 것이 힘이다입니다. 어, 좋지, 아는 것이 힘이다. 어, 좋네, 어? 알아야 돼, 어? 알아야 힘을 쓴단 말이야. 아, 어? 진짜. 어? 모르면 서툴러. 서툴르면 싫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서툴르면 싫어. 뭘 서툴르면 싫어요? 네,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네, 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아, 좋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에? 오늘 꼬신 친구는 오늘. 에, 진짜. 뭘 꼬셔? 꼬셔요. 아, 다음 날 전화 안 받는다니까 오늘. 뭐 전화를 안 받아요. 확실히 결부를 쳐요. 아,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예요? 뭐가?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수업하려고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그거 한 문제라도 맞히시면 오늘 제가 다 쏠게요. 야, 요게 뭐야? 자, 소년이요? 야동을 가져라. 에이, 진짜. 뭐가? 아, 무슨 야동을 가져요? 야망을 가져라. 야망? 어. 야한 망사? 에이, 진짜. 장난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다음. 잘 봐요. 잘 봐. 자, 오케이. 자, 모모는 짧고, 모모는 길다. 무료는 짧고, 유료는 길다. 아, 진짜 뭐야, 이게. 뭐가 짧고, 길어? 무료는 짧고, 화질도 안 좋고, 그래. 유료는 화질이 깨끗해요. 아, 진짜. 쓸데없는 소리가 없어.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잘 맞추셔야 돼요. 자, 오케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흥분한다. 뭘 흥분해? 들어가 빨리. 뭘 또 흥분해? 들어가 진짜. 생각을 하니까. 아, 들어가 빨리. 쓸데없는 흥분이야.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로. 야, 너 또 왜? 네가 한번 맞춰보겠다고? 잘해. 자, 모모는 짧고 모모는 길다.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길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들어가요. 아우, 참 우리 박 교수님. 아니, 이렇게 해서 오라까지 꼭 방송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고 방송에 나가고 싶냐? 스타가 되고 싶어? 네.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네. 안녕하십니까? 노브레이크 엔터테인먼트 대표 하비가입니다. 아이. 신나게 아, 나 근데 모델 시험 그거 어렵더만. 한 번에 그냥 뚝 떨어졌네. 아유. 네, 키 때문에 탈락되셨구나. 뭔 소리요? 키하고 몸매는 통과했어. 근데 워킹에서 떨어졌어. 아, 나 워킹 어려워 죽겠네. 내 목 고정 좀 시켜주라 일주라. 좋다, 분위기 좋다. 안녕하세요, 모델이 되고 싶어서
모델 하우스 사는 일출이! 우리 일출이의 이번 타이틀곡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얼른 보여줘보라 뭐더냐? 압구정 패션거리 지나가는데 흰 생머리 뒷모습 너무 섹시해 재빨리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라타는 남자 멀리서 봤는데도 너무 이뻐요 피부가 까무잡잡 부리빛 피부야 섹시한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안 씻은 여자 떼줘 미래야 좀 떼줘 친구랑 나이트에 놀러 갔는데 섹스댄스 경연대회 하고 있었죠 웬 여자 오바해서 옷을 벗어요 어? 내 여자친구가 한민간 이 정도면 많이 떴는데 우리 동네 아저씨는 못 알아봐요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약골 이윤석이야 맞죠? 사인지 부자한테 얘기해 아 개이뻐 내가 너 때문에 그냥 죽겠어요 네. 앞으로 국민약골은 이윤석이 아니라 바로 막 한민가 아니야 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아직도 제니퍼라고 제니퍼가 아니라 일출이야 나 일출 네가 누구라고 나 일출이에요 따라가고 싶으냐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좌우명이 너무 평범한 것 같아. 좀 특별한 좌우명을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선생님! 한 번쯤 갖고 싶은 남자. 자체 발광. 항상 후광이 따르는. 세르게이요! 오늘은 자동이 아니구나, 세르게이. 예, 요즘 들어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동을 좀 바꾸고 그리고 또 꽃가루 좀 뿌려봤어요. 계속 2주 동안 뒤에 앉아있었거든요. 아, 선생님 오늘 주제가 좌우명이잖아요. 좌우명, 늘 곁에 두고 목표로 삼는 문구를 뜻하잖아요. 제 좌우명은 바로 저 여성분이에요.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목표를 달성하러 갈게요. 선생님, 제 눈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새로운 목표를 찾았어요. 이 여성분이 제 인생의 목표예요.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얼굴도 너무 작고. 당신 얼굴 CD로도 가려질 것 같아요. 오. 안 그러시네요. 당신은 CD 세대가 아니고 LP 세대군요. 가려지잖아요. 자, 선물이에요. 아, 선생님. 자, 좋습니다. 자, 쓰레기 3주 연속. 자. 자! 자! 저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좌우명이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꼭 담아서 둬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네. 알겠어, 진짜로.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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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집에 TV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랬나루로 안테나를 한번 만들어본 최첨단 여성학자 박지선입니다. 오늘의 주제 좌우명. 제 좌우명은 아기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자입니다. 헌데 왜 여자들은 아기 못 돌보게 합니까? 예? 전 적극적인 여성이므로 얼마 전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 신혼부부집에 놀러갔다 왔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께 해드리자 어머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애 네가 안아주려고 하니까 100일도 채 안 돼 내가 걸어서 집 밖으로 나가더라. 어? 신생아가 가출을 했다 너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제 편이 되어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딸내미가 애들 교육에는 최고다. 응? 5살이 먹도록 말을 못하던 바로 없지 우리 옆집 사는 꼬마가 우리 지선이를 보더니 걔네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댄다.
엄마 이사 갈까? 하여튼 이제부터 여자들도 애기 돌보게 해주세요. 여자들이 애기 돌봐요. 네? 네. 애기 돌봐도 돼요? 그럼요. 그러면 나 선생님 집에 애기 보러 놀러 가도 돼요? 우리 애긴 좋은 것만 봐야 돼요. 선생님! 지선아! 오빠. 그래 우리 지선이 무슨 애를 보려고 그래 힘들게. 오빠 그럼요 우리 날씨도 좋은데 같이 손잡고 놀러 가요. 네? 어 야 봐. 뭐? 뭐야? 손잡어. 아, 왜 이렇게 손을 잡냐 너는? 아. 내 손이 더러워요? 어? 넌 네 손 잡아. 난 내 손 잡을 테니까. 이렇게 어? 해요? 아니. 난 내 손 잡고 넌 네 손 잡고. 알아서 잘 내려가시네요. 오빠, 오빠, 네. 오빠, 뭐야, 오빠. 우리 가을도 됐는데 제가요 오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립스틱 많이 샀어요. 뭐 바를까요? 예쁘죠? 봐봐, 뭐 다 싸구려 하냐 이거? 싸구려? 왜 갖다 버려? 뭐 다, 너 안목이 없냐? 다 싸구려 이런 거, 아 갖다 버려 이거. 버려요? 그래. 어떻게 내가 사온 립스틱한테 그런 말을? 이거 써.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야. 도저히 못하겠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 누가 수업 끝이래? 아, 내가 지난주에 G드래곤 머리로 잘랐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오랑캐 머리냐고. 그 신기전에 나온 여진족 같이 생겼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티팬 만드실 거예요? 당연하지. 오늘은 좀 강한 상대야. 응? 잘 봐. 어이 동방신기. 야! 안 돼! 야, 니들 살아는 있냐? 이거 통 보이질 않아? 나한테 욕먹을까봐 안 나오는 거라며? 에이,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아, 알아. 동방신기 솔직히 대단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오리콘 차트 1위를 3번이나 차지하고 히트곡도 리메이크곡 풍선을 제외하고도 그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허그를 비롯해서 어? 어? 허그 있지? 어? 허그 있지? 어? 또 야 이거 하나로 뭐 이렇게 오래 울고먹어? 아니 정말 지금 히트곡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정반합, 라이징선 다 아시죠? 네! 불러봐. 불러봐! 오정반합 이거 중국집 이름이야 뭐야? 어? 그리고 동방신기가 사실 오늘 컴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팬들 그거 신경 좀 써라.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방신기 하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80만 카시오피아 팬들 있잖아요. 지금 카시오피아라 그랬어? 저도 안티팬 좀 만들게요. 카시오페아 있잖아요. 80만. 그러니까 네. 동방신기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카시오페아가 몇 만? 80만. 근데 앨범은 10만 장뿐이 안 팔리더만. 아니 뭐 좋아하는 가수면 앨범 하나 정도는 사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 솔비 왔거든요. 솔비 이번에 음반 냈는데 그럼 솔비 CD도 샀겠네요? 누구? 솔비 누구? 솔비! 아니 못하겠어. 어? 아니 왜 안 해요? 아니 나랑 같은 길 걷고 있는 애한테 어떻게 뭐라 그래? 아직은 수로만 따지면 여자 김구라야. 그리고 타이푼
난 제2의 코요테라길래 신지 역할 맡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말하는 거 보니까 김종민 역할이지만. 아나 깜짝 놀랐네. 그래도 우리 솔비 양, 그 우리 결혼했어요 팬이 정말 많이 늘었어. 그거 난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그 장면이 특히 아주 인상 깊더라고. 어? 밖에서 그 집에 돌아왔을 때, 어? 자기야, 자기야, 어, 신발 벗어야지. 어, 자기야, 그거 뭐야? 아니 한 10cm가 작아져? 어? 10cm가. 그래도 그 솔비, 솔비 이름 참 이쁘죠? 네. 그 솔비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 거 아니까? 그 사장님이 고스톱 치다가 만들었다 그러더구만. 어? 그러니까 이 화투장에서 어? 솔 비가 합쳐져서 솔비가 됐다는구만. 오~ 야, 그때 잘 집었으니까 망정이지 잘못 집었으면 똥비 될 뻔했네. 솔비 이번에 그 축하할 일 있잖아. 솔비가 드디어 솔로 앨범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 아, 노래 좋아. 경기가 짜릿짜릿 내 손길이 내 가슴까지 다 뺏어간다. 야, 노래 엄청 좋아. 어? 사실 진작에 솔로 앨범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앨범 내려고 그러면 엄정화 나오고, 내려고 그러면 이효리 서인영 나오고,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 드디어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어쩌나 원더걸스 컴백한다는데. 아무튼 난 언제나 솔직 털털한 솔비보다 언제나 비밀스러운 우리 정경미가 훨씬 더 좋아. 국민 요정 정경미 포에버.